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습당 가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2024년 갑신년에 네. 원숭이띠분들 운세를 좀 부탁드리려 하는데 네. 원숭이띠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만 그런 건가? 아니요. 많아요. 많고 아, 진짜로 작년에 원숭이띠들이 죽으라 죽으라 진짜 고생 정말 많이 했고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었어. 금전이면 금전, 인간관계, 또 연인관계, 그 다음에 말로 인해서 서로하고 시비구설 굉장히 많았어요. 간제면 간제, 문서면 문서, 돈이면 돈, 뭐 여러 가지로 직장이면 직장 엄청 힘들었는데 올해 갑진년 용해가 되면서 우리 원숭이들이 날삼자에 들었잖아요. 날삼자에 들으면서 운기가 굉장히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힘들었던 금전 문제, 문서, 집이랑 뭐가 다 없어지는 형국이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해보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올해 이렇게 상반기 되면서부터 운기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상반기 중순 정도 가면 7, 8월 달 정도 가면 굉장히 좋은 운기로 바뀐다. 근데 이분들이 살면서 굉장히 이렇게 실제로는 좋은 사람들인데 네. 말이나 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았고 남들한테 상처 주는 경우가 많고 오해를 받은 경우도 많아.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뭔가 오다를 따야 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이런 의도로 말을 안 했어. 근데 그 상대는 굉장히 그거를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말투나 말로 인해서 이렇게 일을 그르쳐버려. 맞아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갑진년에는 이 언행에 특히나 좀 조심을 해라. 잘 될 일도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그르쳐버린다. 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감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도 보여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누군가 옆에서 굉장히 도와줄 수 있는 그 귀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옆 사람이 얘기해 줘서 뭔가 이루어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걸로 운기가 다가와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막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 네. 다시 찾아야 되잖아. 네. 찾거나 회복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렇게 구상은 많아. 나 이제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가야 되겠다. 그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것이 하나, 둘, 셋, 넷 줄줄이 열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 풀리고 내가 진짜 그동안에 마음고생한 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는 날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쵸? 코앞일 때가 네. 가장 힘들 때잖아요. 맞아요. 코앞일 때가 가장 힘들 될듯 말듯. 항상 그렇잖아. 모든 게. 아예 아니면 포기를 해버리든가 아예 그렇다라면 좋아하든가 이럴 텐데 항상 될듯 말듯 이렇게 돌아가는 수전이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 자 풀립니다. 아주 좋은 운기가 굉장히 이분들은 황금을 질 수도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그래. 황금이 뭐야? 돈. 돈이잖아. 재물.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그쵸. 얼마 전에 29만 원이 할 때 금을 팔아먹었는데 어려워가지고 팔아먹었는데 팔았어요. 네.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감독님 이제 예. 감독님은 이제 아기가 좀 있으면 100일이고 돌이 오잖아요 올해. 그러면 금이 많이 들어올 건데 금 들어오시면 뭐 할 거예요? 애 앞으로 뭔가 해줘야 되겠죠. 요즘에 금테크도 하고 뭔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우리 부신생들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운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분들은 귀인줄이 진짜 가장 크게 들어오거든요. 몇 월달이 가장 크게 들어와요? 3, 4월? 음력 3, 4월? 그럼 5, 6월 달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분들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좋다. 좋고 이 올해 꼭 조심해야 될 거는 말. 언해. 굉장히 조심해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간제와 시비송사가 더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 항상 한 테포 낮추고
항상 내가 잘났지만 한 대포 낮추고 나보다 밑에 사람한테도 존중하고 예쁘게 말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다 보면 나한테도 운기가 굉장히 좋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원숭이띠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세잖아요. 세고 막 이렇게 무서울 것 같고 있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착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조상에서 신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도와줘서 조상도 올해는 좀 더 잘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이분들은 백중날 같은 때도 내 조상이 아닌 남의 조상도 제사를 지내주면 굉장히 좋아요. 옷 한 벌이라도 해서 올리고 이러다 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크게 성부를 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중날에도 모르는 조상들 좀 더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사주들이 있어.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려고 해도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돈은 하늘에서 주어야만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말 신에서 줘야 돼.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돈 따라가면 너무 힘들어. 근데 이분들은 하늘에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야. 굉장히 크게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자기가 섬기는 조상이나 그 신들한테 더 많이 공을 들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올 한 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원숭이띠들 상반기 운세 굉장히 좋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습당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2024년 갑진년의 상반기에 우리 양띠분들. 양띠분들? 네. 우리 양띠 하니까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뭔가 쉬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 쉬는 시간이 많을 것 같다? 응, 뭐에 성공해서 휴가를 받나? 프로젝트 성공해서? 아니면 그동안은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가라 해서 뭐 휴가를 받으려나? 모르겠어요. 좀 쉬어가라. 정리할 시간이 조금 뭔가 계획을 세우고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일이 없어서 쉬는 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했던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세요. 뭔가 프로젝트나 내가 회사에서 원하는 거를 달성을 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는 사업 쪽에는 조금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선택? 선택을. 그 선택이 뭐냐. 왠지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미뤄질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확 이렇게 성공한다? 이 사업 쪽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업종을 바꾸든 조금 이렇게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계획하는 거를 뭔가 점포를 차리고 하는 거는 좀 그런데 그동안에 하던 일은 잘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하고 있는 일에서는 잘 된다라고 나와요. 사업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올해는 굉장히 좋은 그 인연들이 많이 들어와. 남녀관계 인연줄이 많이 들어와. 근데 이분들도 올해는 상문줄이 좀 크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상문줄이. 그래서 젊은 아이들도 있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있고 왠지 부모나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좀 많이 갈 것 같다. 상문이 쫙 들어와 있어. 그러면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나오고 이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왜? 쉬어간다는 말이 나오고 뭔가 새로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보상도 받을 것이고 뭔가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평생 일을 너무 열심히 해오다 보니까 보상받는 것 같아. 그게 좋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금전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2년줄 들어온다는 거 언제 몇 월쯤이 제일 강한 게 들어올까요? 이분들이요? 네. 이분들은 지금 2, 3월? 2, 3월도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어요. 음력 2, 3월? 서로 곧 뒤네요. 네,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왠지 내 인생의 삶이 틀려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뭐 굉장히 좋은 인연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때 겹경산에 이래 자손들한테도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아요. 겹경산에 자손들이 결혼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도 한번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이분들은 아 이거 있잖아. 갑자기 이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맞나? 이게 사인. 어 문서 작성할 때 조금 조심해라. 괜히 잘못 쓰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스카웃을 돼서 가서 문서 작성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는데 이게 문구를 잘 확인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신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쉬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는 조금 약간은 부정적이 들렸는데 아 그 첫 마디가 쉬어가라 했는데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뭔가 이분들이 굉장히 뭔가를 잘해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뭔가를 프로젝트나 예를 들어서 뭔가를 계획했던 걸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거를 도약하기 위해서 좀 쉬어가는 거 계획하고 부상이요? 네. 어, 부상은 약간 여름쯤에 여름? 여름쯤에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음력 6, 7 6, 7월에 휴가 가는 시즌에 맞춰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5월 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네. 5, 6, 7? 5, 6, 7. 2, 3월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5, 그쵸. 6, 7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스카웃 자리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올해 양띠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재주가 많은가 봐. 근데 간직에 계시는 분도 많다 그래. 뭔가 사인을 잘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양띠들이 올 갑진년에 좀 많은 좋은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연인을 만났을 때도 정말 너, 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둘이 하나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력이 되면 같이 여행도 가고 이런 시간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양띠가 찾아왔어요. 네. 선생님 영상 보고 너무 기대되고 설레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빠르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양티들은 조상대우를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조상대우?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옷 한 벌이라도 해서 올리고 재물이라도 좀 해서 올리고 이러다 보면 양티들은 그냥 일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풀린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늘에서 많이 도와주지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전세계 여러분, 숙당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네. 24년 상반기에 네. 우리 말띠분들 한번 또 이렇게 실력이 공수 주시면 우리 24년 말띠 상반기 운세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말띠들은 굉장히 팔란을 많이 겪었죠. 팔란도 많이 겪고 성격상 대쪽 같고 막 그 세죠 한마디로 말하면 화끈하죠. 화끈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불쌍한 사람도 보면 못 참아 그 다 내 주머니 있는 거라도 퍼주고 도와줘야 돼.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해. 그래서 열심히 사시고 뭐 아니면 도고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래서 이 성격이 너무 또 급한 것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손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 네. 그런데 덕도 많이 봐요. 금전복은 열렸는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어떻게 왜 내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조금만 한테 보면 늦췄으면 나한테 한금을 지어줬을 텐데 너무 급하다 보니 한금이 아니라 뭐 만 원짜리가 조금 오고 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나이대별로 좀 한번 볼 텐데. 네. 병호생 분들 일단. 아 병호생들은 상반기에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그 뇌 쪽이나 막 이렇게 합병증 뭐 이런 것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은 조금 이렇게 처지는 격이야. 근데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 회복 어느 정도 가능할 만큼 몸수로 조금 치고 오는 격인데 아 이분들이 금전복이나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관제나 뭐 안 좋은 것들이 시비송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하나씩 해결되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된다라고 나와요. 오. 그리고 묶여있던 금전 뻥 뚫리는 그런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베풀고 살았던 거를 보상이라도 받듯이 그게 내 품 안에 딱 온다.
맑은 소리가 들린다? 왜 우리가 어디를 가면 그 있잖아요. 그 풍경 소리도 굉장히 귀에 듣기 좋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폭포 물 흘러가는 소리가 막 나고 좋아요. 오. 그러면 이게 물이 재물이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운기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뭐든 인간이든 예를 들어서 재물이든 뭐 문서든 잡으시면 대박 나실 거라고 이 식당학시 공수입니다. 네. 그 상반기 중에 가장 유력한 달이 언제쯤이에요? 이분들이요? 네. 음력 뭐 6, 7월이요. 음력 6, 7월? 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러면 막 웃어요. 웃는 게 보입니다. 그 병호생분들은 막 웃고 되게 좋습니다. 근데 병호생들이 이 나이 차이가 이렇게 아니 생일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네. 생일이 좀 빨리 친 분들은 오르골도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대박으로 꼽아주시는 무호생분들. 네, 올해 무호생 말띠 대박입니다.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10년간 대운이 들어왔는데 대운보다는 새로운 운이 또 들어왔다 해야죠. 우리 무호생 말띠들은 올해 어떤 사업을 하든 근데 지금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막 장사도 시작하고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자기네들도 알아. 올해 내가 운기가 굉장히 좋구나. 그래서 올해 뭔가를 도전해서 성과를 이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열심히 움직이십시오. 오. 왜냐? 움직이면 이분들은 반드시 재물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딱 한 가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언행을 조심해라. 언행? 누군가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딪히거나 언성을 높일 일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한번 참으면 진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누르고 한 템포만 쉬면 금 10돈을 내가 줄 거였 아니 100돈을 받을 거였는데 내가 만약에 욱하는 게 나와버리고 시비송사가 붙어버리면 10돈도 못 주는 격이야. 참으면 100돈. 그렇지. 질러버리면 10돈밖에 안 생겨. 그래서 우리 모호생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업 쪽에 굉장히 운기가 좋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사업이 아닌 직장을 옮긴다든가 예를 들어서 내 학업이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 학위 시험 문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시험 문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거든요. 뭔가 새롭게 준비하려는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무호생 말띠들은 올해 꼭 성주운을 받으십시오. 성주운을 받으면 진문서가 생긴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게 행재수를 어마어마하게 내가 가질 운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호생 말띠들 올해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24년 상반기에 우리 말띠 여러분들께서 대박나고 정말 행복하고 금전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해가 되시길 이 숙당아씨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력 몇월생이 특히 이렇게 무호생이에요? 음력이요? 네. 몇월생? 음력 2월, 3월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무호생? 네.